토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고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. 북쪽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야간에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.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되다가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